NIB 남인천방송 팡팡 노래교실 오!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은 흘리지 말아요. 삶의 무거운 짐은 누구라도 있어요. 아파하고 슬퍼도 말아요. 지나간 시간들은 잊어버려요. 잊으려면 못 잊을 게 없는데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좋다!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걱정해서 된다면 끝까지 하겠지만 이 또한 나의 삶인데 포기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말아요. 바람처럼 지나갈 시간들 인생의 정답이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우와, 마지막!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네, 어머니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NIB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팡팡 노래교실 회원 어머니 여러분 정말 정말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어떠셨어요? 이제는 뭐 날도 푸근해지고 어머님 여러분 의상에서 벌써 아주 그냥 다 꽃이 활짝 폈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머니 오늘 그 노란 옷이, 개나리 옷이 참 예쁩니다. 예, 네, 아주 멋스럽네요. 검붉은 장미도 피어 있고, 이야, 여기 뭐 또 해바라기 꽃도 있고, 여기 저기 또 할미꽃도 있고, 호박꽃이 왜? 얼마나 예쁜데? 그래요. 오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걱정을 말아요. 이 올 2016년도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걱정, 세상 모든 다 털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노래도 하고 우리 배짱이처럼,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걱정을 말아요. 하나, 정박, 이 쉼표가 없는 정박정박으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걱정을 말아요, 하이! 염려를 말아요. 첫 스타트인 어머니, 걱정을 말아요 하고 뒤로 올리지 마세요. 끝에만 올리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걱정을 말아요 끊어버리면 돼. 시작. 걱정을 말아요, 셋, 넷. 염려를 말아요, 셋, 넷. 하나,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하나 둘 셋 넷. 세상 사는 동안에 셋 넷 어려운 일 있어도 셋 넷 하이 요 대목 흘리지 마라 마라요. 그야 눈물은 흘리지 마라요. 자 시작. 아이 눈물은 흘리지 말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삶의 무거운 짐은 셋 넷 누구라도 있어요. 셋 넷 하나. 대목도 문이 아파하고 하고 하자고 고자가 똑같은 의미야. 아파하고 그다음에 고자에 염이 올라가. 아파하고 이거야 시작. 아파하고 슬퍼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지나간 시간들은 아이 잊어버려요. 셋 넷 아이 잊으려면 못 잊을 게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셋 넷 아이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어머니 여러분 정말 참 자랑스럽습니다. 끝내준다 진짜. 자 여자 눌러놓고 갑니다. 음악 주십시오. 어 다시 이게 오케이. 리듬 타면서 가자. 스타트. 업. 쇼. 고.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은 흘리지 말아요. 어머니 어깨! 삶의 무거운 짐은 누구라도 있어요. 아파하고 슬퍼도 말아요. 지나간 시간들은 잊어버려요. 잊으려면 못 잊을 게 없는데. 자, 다 같이!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좋다!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걱정해서 된다면 끝까지 하겠지만 이 또한 나의 삶인데 포기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말아요. 바람처럼 지나갈 시간들 인생의 정답이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어머니 다시 한 번 더.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좋다.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한 번 더.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어머니 라스트.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아, 정말 걱정을 말아요.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어머니, 참 우리 삶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얼마나 짧습니까? 이왕 사는 삶, 어차피 한번 가는 삶, 멋있게, 재밌게, 그죠? 멋스럽게 우리 노래도 하고 풍류도 즐기고 이러고 재밌게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가수가 이런 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모실 초대 가수는 정말 아주 대한민국의 획을 긋던 집안 대대로가 아마 이 연예계, 이런 예술인의 집안의 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 201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를 몰고 올 이런 슈퍼스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가수도 있구나.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NIB 남인천 방송에서 이 초대 가수를 모시게 돼서 참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우리 순정 씨 모셔서 남행 열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남행 열차입니다. 갑시다. 깜빡깜빡이는 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게. 힘차게. 예. 어머님 이 자리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단창 너머. 감사합니다. 빗물이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 더 갈게요. 당신을 반갑습니다. 네. 써니 씨 반갑습니다. 저 이름 바꿨어요 선생님. 아니 근데 왜 저는 네. 원래 저 가수 써니가 유명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앨범을 보니까 써니가 아니라 순정. 네 감사합니다. 숨차서 순정 씨. 이 순정 씨 이름도 참 예쁘네요. 서정적이죠 좀.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쌍꺼풀 수술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어머니랑 닮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부른 이 남행열차하고 연관 관련이 있는 노래입니까? 예, 그 한 집에 사시는 분이죠. 한 집에 산다는 네.
네, 열 달 동안 저를 그 월세 갚으라고 지금 열심히 월세 갚으려고 찰떡 팔고 다니는 어머님이시구나. 네. 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럴 때. 감사합니다. 정말 1970년대, 네.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격동기에 너무합니다라는 노래부터 우리 가슴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보듬어 주었던 그런 슈퍼스타였었죠. 김수희 씨. 아, 어머님이시군요. 네. 근데 어머님보다 더 이쁘신 것 같으네. 아, 근데 실물은 제가 좀 나은 것 같은데 화면은 맞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어머님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으세요. 저는 사실 어머님들을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잡히면은 항상 모니터를 해요. 예. 신인이고 예. 해서 그래서 팡팡 노래 교실을 쫙 이렇게 봤는데 어머님들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기 얼굴이 그 얼굴이랑 매치가 되는 게 자리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팡팡 노래 교실에는 이 좌석이 네. 다 계약이 됐나 봐. 이 어머님은 평생 이 자리에 앉아. 남이 앉으면 쫓겨난다니까. 아, 진짜로요? 여기 개돈을 낸 월세를 내는지 꼭 이 자리에 앉아요. 아, 보셨구나 저희 영상을. 네, 네. 그리고 영상을 쭉 봤어요. 소풍 간 같은 인생. 인생부터. 뭐, 예, 윤수연 씨가 또 오셨었고, 그래서 쫙 봤습니다. 그래서 친근해요. 다행히 어머님들이.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순정 씨.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 인천에서는 아마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요. 네. 많은 방송사들이 있지만 그 프로보다도 우리 노래교실이 그래야 안 그래요. 팡팡 노래교실이에요. 여기에 이 회원은 녹화장이 작아서 그렇지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전역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순정 씨 오늘 참 많은 국민들이 인천 네. 시민 여러분이 반가워하리라 믿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난 또 김수희 씨가 어머니를 한다니까 네, 저희가 네. 한 4년, 3, 4년 전에 저희 전국에 있는 노래교실에서 베스트 인기가요 5 안에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화등. 아, 네. 기억나시죠? 아, 네. 우리 노래교실 전국적으로 이 화등이라는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아, 근데 이 더 특이한 것은 이 노래 작사 작곡가가 누군가? 어머니신가요? 그렇죠. 네. 아니,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서 어머님이랑 되게 앙숙이에요. 모녀 사이 앙숙이라서. 이 화등이라는 노래는 김수희 선생님 작사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단 노래 이 화등 한 곡으로 전국의 이 저 주부 노래교실에 베스트에 올랐던 노래거든요. 아, 정말로요? 네. 오늘 우리 저 따님이라 하니까 네. 우리 순정 씨의 네. 화등 여러분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서려 합니다. 그대에게 이미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 무너지고 저 길이 보일 때에 사랑의 입을 자라기 조롯이 덮어두고 하나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사랑의 입을 자라기 조롯이 덮어두고 하나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등 어쩜 네. 그렇게 노래를 맛있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 무슨 뭐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저 상처 되게 많아요. 무슨 상처가 네, 있습니까? 사실은 한오백년이랑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어머니 노래 중에 서울 여자. 그리고 그거 뭐였죠? 제목을 제가 너무합니다.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아 멍해예요? 전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난 저 김수희 선배가 옆에 서 있는 줄 깜짝 놀랐어. 너무 똑같으네요. 안 닮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듣지 않으니까 이 저 순정 씨는 중학교 네. 1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유학이 아니라 유배를 보내셨죠. 아 그런 겁니까? 네, 말 좀 잘 들으라고 꼴 보기 싫다고 유배를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하이스쿨까지 대학생활까지 한 그럼 10여 년 이상을 네네. 미국에 혼자 있었네요. 네 그때 많이 외로웠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얼마나 외롭고 그냥 쓸쓸하고 그때 가슴에 한이 다 축축돼 있었을 것 같아. 네 그 이불 쓰고 많이 혼자 울고요. 예. 제가 갔을 당시만 해도 동양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베개 입에 물고 많이 울었어요. 아, 소리 안 내려고? 네. 이야, 제가 옆에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 근데 그때부터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정말 죽어도 가수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믿으실지 모르는데 공부를 좀 했고요. 잘해야 또 어머니한테 예쁨을 받았어요. 예.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했었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을 봤어요. 그냥 정말 오디션을 누구의 딸이다라는 거 없이. 네, 봤는데 그 당시 탤런트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가 울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때 뮤지컬 오디션이었거든요. 예. 우는 거에 근데 제가 워낙에 울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운 건데 웃는 연기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자도 어머님 모자를 뺏어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저 김수희 선배 나올 때 저 많이 본 모자인데. 아 그게 아니라요. 스타일리스트 분이 해주신 건데요. 아 그렇군요. 자꾸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겹쳐지나 봐요 캐릭터가. 예. 그래서 어머니가 80년대 이런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랑 좀 비슷한 나이에 다시 또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많이 이렇게 같이 일체감 있게. 그 제가 네. 오래전에 그 노래교실 하면서 마침 신인 가수 써니라는 가수 나왔더라고요. 노래들이 괜찮더라고. 네. 야, 이 또 한 명 여스타가 탄생되겠구나 했는데 그때 데뷔곡이 데미지예요. 데미지라는 곡을. 네, 데미지 입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때 당시 네.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좋았었어요. 네, 그 좋았었어요. 차트는 네, 네 지역에서, 좋았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가수 이름이 순정으로 우리 저 봄학기 교재 나와 있죠? 순정이라는 가수 이순정. 아 교재가 있어요? 예. 아 진짜로 예쁘게 나왔어요. 아 예쁘게 나왔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우리 순정 씨 오늘 섭외를 하면서. 야, 참 기대가 되는 곡이다. 아, 근데 이제 찰떡. 네. 누구의 작곡입니까?
이승철 선배님의 소리쳐라는 곡과 또 알리 씨의 그 서약이라는 유명한 OST와요. 예. 또 트로트에서는 송대관 선생님의 딱 좋아. 예. 그리고 김양의 우지 마라. 를 하고 또 김양의 이번에 웃어야지. 웃어야지까지 예, 작곡하신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씨 아니고요. 예, 작곡가 홍진영 선생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해 우리 저 송대관 선배 딱 좋아. 딱 좋아라는 곡을 네. 작곡했던 홍진영 선생 곡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곡이 아주 트로트이면서도 트로트 냄새도 안 나면서도 아주 매력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대중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곡인지를 정말 콕 찍어서 잘 예, 작품화 시키시는 선생님 중에 또 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노래교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초대 가수 순정이의 우리 찰떡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찰떡입니다. 어머님들 섹시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노래는 20대를 생각해 주시고요. 너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철썩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찰떡 우린 찰떡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만 생각해 너 없이 못 살아 난 어디를 가도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철썩 붙어서 아이고 예뻐라 감사합니다. 예뻐라 너무 너무 힘들죠? 네. 아이고 너무 아니요. 예쁘고 자 오늘 우리 찰떡 한번 대어볼 텐데 우리 순정 씨 다시 한번 우리 네. 찰떡 한번 들려주시면은 우리 네.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청취 여러분 우리 노래교실 회원 여러분 노래를 유심히 들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찰떡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수. 찰떡. 같이 해주세요. 아시죠? 찰떡. 너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사랑한다고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만 생각해 너 없이 못 살아 난 어디를 가도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철다처럼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철썩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철다 우린 철다 우린 철다처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린 철다처럼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철썩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철다 우린 철다 우린 철다처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철다 철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철떡 간다 철다 예 자 오늘 찰떡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여러분 첫 스타트가 못 갖춘 마디로 세 박자 반을 먹고 가야 되나 봐요.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봐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알겠죠? 자 어머니 다 같이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자 여기서 난자는 난 너밖에 없다고 난 고 난 난자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올라가야 돼. 알겠죠? 자 거기까지 합시다. 나부터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다시 없다고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지금 방금 부른 멜로디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복 기법이에요. 자, 나 사랑한다고부터 자, 우리 저 순정 씨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됐어요. 어때요? 되겠어요? 요것 말로 끝났어. 그 다음 멜로디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네. 똑같은 멜로디를 네. 가사만 바꾼 거야. 다시 한번 더. 자, 그 대목 이제는 어머님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나 사랑한다고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다시 처음 똑같이 자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다시 한번 더 여기서부터 난 어디를 봐도부터 하나 둘 셋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자 다시 한번 또 그 대목 두 번째 줄입니다 어머니 난 어디를 가도 하나 둘 셋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코러스야. 자, 다시 한번 더. 맨 처음부터 갑니다. 나 사랑한다고 하나, 둘, 셋 나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떡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셋 넷 철썩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찰떡 우린 찰떡처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셋, 넷.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떠처럼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셋, 넷. 철석 붙었어.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찰떡 우린 찰떡 우린 찰떡처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어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코러스야. 어? 찰떡 이러구나 하고 찰떡 찰떡 국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찰떡 이러구나 찰떡.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 있죠? 자 이제는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어머님 여러분들만 나 사랑 나 사랑해야 하나 둘 셋 나 사랑 안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철석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어. 우린 찰떡 우린 찰떡처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아이고 어머니 여러분 참 이게 쉬우면서도 까탈스러운데 참 잘하셨어요. 어때요? 네. 하실만해요? 자신 있죠? 자 이제는 우리 가수 순정 씨 노래하지 말고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어머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떻게 이 노래를 소화하고 하시는지. 자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스텔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음악 파이팅입니다. 주십시오 스텔라 씨.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나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어서 떨어지진 않겠어. 철석 붙어서 떨어지진 않겠어. 떨어지지 않겠어. 나 사랑한다고 너 없이 못 살아. 나 너만 생각해. 너 없이 못 살아. 난 어디를 가도 난 어느 곳 가도 난 없이 못 살게. 너만 바라봐. 찰떡처럼 붙었어. 떨어지진 않겠어. 철석 붙었어. 떨어지진 않겠어. 우린 찰떡 우린 찰떡처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린 찰떡처럼 붙었어. 떨어지면 안 돼요. 찰떡처럼 우리는
참 우리 스텔라 씨 아, 참 잘해주셨습니다. 자, 어머니 여러분 오늘 팡팡 노래실 아, 우리 순정 씨의 찰떡 우리 다 같이 합창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찰떡입니다. 스텔라 음악. 스텔라 씨. 우리 노래 계실 어머니 여러분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